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화약류를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화약류 이제 2차 필답형을 준비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그렇죠? 우선 여러분들의 1차 필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나 자격증은요, 2차까지 완벽하게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야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든 면허증이든 주어지기 때문에, 자, 1차 때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2차가 내용도 또 많고 1차 때 못 보던 내용들도 많고요. 또 그 다음에 난이도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이 수업을 좀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지금 첫 수업은요, 기출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96년도 거부터 보도록 하는데, 왜 올해 전 거부터 이렇게 봅니까? 라고 했을 때, 올해 전 거도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 되어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2차 때 가시면은, 팔절지, 용지가 이제 여러 겹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시험 용지를 이제 받게 되겠고, 그 용지에 그대로 적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다음 중에서 복공반력을 구하시오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또 2번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면은 여기에 또 적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1번 배점은 관로 안에 있습니다. 5점, 2번 배점은 뭐 10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더했을 때 뭐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70점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기능사 같은 경우는 50점이 되겠죠. 첫 페이지 최고 위에 보시면은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미리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제 풀이 과정과 공식을 적으시오. 공식이 있으면 공식을 적으시오. 이렇게 됩니다. 공식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 풀이 과정도 여러분들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답에는 단위를 적어주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응력이다 하면은 톤퍼 메다 제곱이라든지 이런 단위를 반드시 적어줘야지 또 합격이 될 수 있다.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소수점, 답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중간 과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다가 답은 어떻게 하냐면은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게 좋겠다 이 말이죠. 소수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2.234가 나온다든지 뭐 안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만일 뭐 귀찮으면 소수점 뭐 넷째 자리까지 나오고 뭐 그 다음 자리까지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쭉 적는 것도 괜찮아요. 중간 과정에서는. 근데 좀 깔끔하게 보이려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내다가 마지막 답에서는 예를 들어서 17.556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다면 이것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야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 과정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라도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답은 무조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17.56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고, 단위가 있다면 단위가 뭐 톤퍼 메다 제곱이라면 톤퍼 메다 제곱 이렇게 이제 적어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 적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내가 뭐 답안을 작성하다가, 답안 작성은 볼펜으로 하게 되거든요. 볼펜으로 하시다가 혹시나 내가 뭐 잘못 적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두 줄을 이렇게 끊는 겁니다. 두 줄을 이렇게 끄시고 그 감독관의 날인을 받으면 돼요. 뭐 도장이라든지 그런 걸 받으시면 됩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여러 군데 틀려도 여러 군데 전부 다 두 줄을 꺾고 감독관의 날인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산기 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수험 그 시험 치러 가실 때 계산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흑색 사인펜 가져가시고, 볼펜 가져가시고, 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도 들고 가는 것이 좋겠고, 그죠? 뭐 계산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연필도 뭐 들고 가보는 게 좋겠고. 자, 그렇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1번 보시면은, 자, 정수압 상태 밑줄 끄시고요. 정수압 상태일 때 초기 영역이 2톤퍼 메다 제곱이 작용하는 안반에 복공의 반력 밑줄 끊어 놓으시고, 자, 이 복공의 반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공동이 있으면은 안에 우리가 아이빔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지 했을 때
밖에서는 이렇게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틀림없이 있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안에다가 이런 대응하는 힘, 그것을 우리가 반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내압이 안에 작용하는 인터널 PI가 1톤 퍼 메다 제곱이 작용하는 반경 3m의 터널을 굴착하였다. 터널 중점으로부터 6m 떨어진 지점에 작용하는 반경 방향과 접선 방향 응력 시그마 R로 보통 나타내고 반경은 접선은 시그마 세타로 보통 나타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시그마 R과 시그마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1차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1차 때는 보지 못했고 2차 때만 나오는 이러한 공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것은 2차 위주로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로 암기를 해야 되는 예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자, 2차는요 이처럼 공부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1차 때는 좀 넓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찍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행여나 혹여나 혼자 1차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1차 때 어떻습니까? 1차 때부터 2차 강의를 거의 같이 해왔죠. 그죠? 이것은 2차에 나옵니다. 이것은 3차,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차 작업형에 나옵니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차 때 돈 좀 아끼려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혼자 사다가 참고서를 사다가 혼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따라오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1차 때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2차 필답형도 있고 2차 작업형도 있어요. 2차 작업형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그냥 막 질문을 막 던집니다. 아무 질문에 던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 특히나 1차를 그냥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사지선다형에서 잘 찍어서 합격하신 분들은 결코 2차와 2차 작업형을 패스할 수 없습니다. 화형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뭐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그 자격종목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자,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나는 이미 1차는 혼자 공부하고 2차는 이제 2차 등록해가지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할 거고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차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명확하게 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아예 보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 왜 해야 되겠다 하면 확실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보려면 확실하게, 안 보려면 아예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어지중간하게 봐가지고는 결국은 틀립니다.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요, 기사 산업 기사 시험에서는 부분 배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1번 다음에 복공 반력을 구하시오. 5점 배점. 2번 뭐 동적 평행 상태에 대해서 쓰시오. 뭐 3점. 이렇게 보통 보면 5점 배점, 6점 배점, 7점 배점이 있는데 큰 거는 15점 배점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배점들에서 우리가 부분 점수를 주지 않고 틀렸으면 확실하게 틀린 거고 맞았으면 맞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는 이 문제는 나한테 좀 이제 적성에 맞고 내가 좀 공부할 수 있겠다 하면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시면은 그 배점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모르면 아예 모르는 게 덜 약이 오른다는 얘기죠. 어지중간하게 알아서 이렇게 쭉쭉쭉 적었다고 해서 대학교 어떤 그 뭡니까 대학교 시험에서는 대충 이렇게 적어도 중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맞으면 교수님이 배점을 어느 정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확실하게 모르면 확실하게 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72페이지와 173페이지를 참고로 하라는 이야기를 그 문제 옆에 적어둡니다. 자, 17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14 터널 내 복공 반력이 작용할 경우에 응력의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는 이 정도로 공식이 깁니다. 시그마 R이든 시그마 세타든 이렇게 공식이 긴데 자 173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약간 내려오시면은 박스 있죠. 창고라고 해가지고 그죠? 자 복공을 했을 때 시그마 R과 시그마 세타를 구하는 별해라고 돼 있고요. 자 이거는 정수합일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수합일 때만 자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를 해놓으시고 시그마 R과 시그마 세타에 대한 공식이 지금 298페이지 그 내용에 해당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은 암기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 뭐,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1번 반경방향의 영역, 지금 R은 PI 더하기 갈로 열고 PO-PI 갈로 닫고 갈로 열고 1-R제곱 분의 A제곱이다 라는 것이고, 자, 2번의 접선방향의 영역 같은 경우는 시그마 세타는 PI 는이라고 돼 있죠. 는 아닙니다. 시그마 I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PO-PI 갈로 1 플러스 R제곱 분의 A제곱이며, 자, 이처럼 오타가 있습니다. 그죠? 오타가. 그래서 이 교재를 사용한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그런데 아직까지 오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오타를 잡아내려고 해서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네요. 박사 논문은 국회 도서관에 이제 꽂히죠, 그죠? 그러면서 각 대학교 도서관에 꽂히고 다른 그 학교 학과의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러한 그 논문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몇 번이고 또그 탈고를 하고 또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해서 결국은 되었다 싶어서 오케이 사인을 내고 박사 논문을 찍어낸 다음 날 바로 보니까 바로 첫 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예, 오타가 있다는 이야기죠.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나 석사 논문을 쓰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교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나마 지금 거의 한 98%, 99% 정도는 오타가 없도록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옛날 교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거는 또 그나마 또 오타가 생겼네요. 그죠? 자, 2번. 그림과 같이 30도 경사면에 20톤의 안개가 점착력 없이 놓여져. 점착력 C 이꼬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C 이꼬르 제로다. 그 다음에 암개와 사면가의 마찰각이 20도일 때 마찰각 파이가 어떻습니까? 20도다. 이 말이 되겠죠? 안전율 1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안전율 보통 F나 FS로 나타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라는 것이고요. 가야는 힘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FS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W, sin 알파분의 CA, 플러스 W, 코사인 알파, 자, 탄젠트 파이까지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안전율의 공식이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얼핏 보니까, 록볼트 T가 타슬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T, 어떻게 해요? 코사인 감마, 위에는 플러스 T, 사인 감마 탄젠트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1차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S는 얼마 정도가 되어야 되냐? 여기 있습니다. 1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암기의 자중, 암기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는데 암기의 자중이 20톤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죠? 20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알파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파는 자, 이 활동면에 지금 각도죠, 그죠? 30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는 구하라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T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C는 여기에서 제로다. C는 제로기 때문에 CA 자체가 날아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알파 30도고, 파이는 20도다. 20 집어넣으시면 되고, 감마는 지금 얼마입니까? 록볼트가 타살되어 있는 이 각도이기 때문에, 록볼트의 각도는 35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35도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이거는 20이고,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 공식을 사용해도 그대로 답이 맞으면 여러분들 맞다라고 해줄 겁니다. 자, 그나마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 3번. 발파 효과는 자유면의 수에 따라 증가한다. 그 이유를 쓰시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유면 쪽은 저항이 없어서 폭발 에너지가 암반에 미치는 응력이 다른 면보다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4번, 장역 폭발에 의한 비산 중 공저장에 의한 비산의 요인 두 가지를 쓰시오. 천공호차, 암석 내의 균열. 자, 다음 5번, 100톤의 하중을 지름 20cm인 기둥 4개가 지지하고 있을 때 기둥의 단면에 일어나는 응력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자, 일단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더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한번더 보셔야 되는데, 자, 기둥 4개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기둥 4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요것은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이러한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암기로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p잖아요. 그렇죠, 그죠? 시그마는 a분의 p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둥이 4개란 말이죠, 그죠? 기둥이 뭐 사각형 기둥이든
뭐, 안 그러면 원형 기둥이든 이런 기둥이 네 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개가. 그러면 이것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을 텐데, 그 면적에다가 4를 곱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지름이 20cm이기 때문에, 아, 이러한 지금 형태의 사각기둥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것이고, 사각기둥이 아니고 원형이다. 그죠? 이것의 지름이 20cm다. 그러면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4분의 파이 d에 적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적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4를 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총 면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작용하고 있는 하중 자체는 100톤이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가 P에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했다. 구해보니까 얼마가 지금 나왔냐 하면은 총 지금 79.62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힘이 지금 압축이냐 인장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적어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 문제는 화학용 관리기사의 전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축기사에 나오는 문제죠. 건축기사에 이 문제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건축기사에 나오는 그 기준에 따르면 이거에 작용하는 힘의 어떤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채점에서. 우리 화학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압축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만일 여기에다가 지금 책에서처럼 마이너스라고 넣으셔도 되고, 마이너스라고 이 앞에 넣으셔도 되고, 그냥 쭉 풀으셔가지고 최고 끝에 압축이라고 넣어주는 그 힘의 종류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별의를 또 보시게 되면은, 별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놔 놓았죠. 그죠? 왜냐하면 4개가, 기둥이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원의 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넣으셔가지고 풀으셔도 된다. 자, 그럼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시그마 X는 50kN/m 제곱, 시그마 Y는 30kN. 이 작용할 때 경사각 세태를 가진 사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 타우가 0이 되고, 수직 응력 시그마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경사면의 각도, 세타를 구하고 산출 방법을 간단히 쓰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림은 지금 이처럼 생겼습니다. 자, X면의 시그마 X가 50kN만큼, Y면의 시그마 Y가 30kN만큼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 힘이 발생함으로써 세타만큼 기울어진 각도에 지금 어떤 힘이 지금 도달이 되었고, 그 면에 세타만큼 기울어진 각도에서의 시그마와 또 그다음에 타우죠. 타우, Z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타우입니다. 타우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자체가, 수직응력 시그마가 타우가 제로가 되고, 수직응력 시그마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경사면의 각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럼 타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사인 2배의 세타. 그쵸, 그죠? 그럼 여기에서 타우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인 2배의 세타 값이 제로가 되면은, 곱해지니까 전부 다 제로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사인 2배의 세타에서 이 세타 값이 사인이 제로가 되려면은, 0도 들어가면, 사인 0도는 0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90도가 들어가게 되면 298, 사인 180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우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타 값이 0도 또는 90도가 될 때가 타우가 제로가 될수 있는 값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시그마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코사인 2배의 세타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가 이제 시그마를 우리가 문제에서 읽어보면 시그마는 그 대신 최대값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타우는 제로를 만드는 세타의 값은 0도나 90도인데 여기에 0도와 90도를 각각,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 공식에 0도와 90도를 각각 집어넣어서 보다 더큰 값, 왜? 문제에서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 시그마가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0도를 집어넣어 보시면은 시그마 값은 30kN. 그 다음에 90도를 집어넣게 되면 50kN이 나옵니다. 고로 90도일 때가 최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의 유형은 처음 보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강을 두고 지금 이 강이죠. 이 강을 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돌려보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도록 쭉 넘어가십시오. 2강으로 넘어가세요. 3강으로 넘어가세요. 마지막 강까지 갔다가 다시 1강으로 또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한 4번 정도 반복을 하셔야 되지. 1강을 3번 보고, 2강을 3번 보고, 3강을 3번 보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마지막 강의를 볼 때는 1강에 있는 것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연관도 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가요.
공부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 책을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정권 진도를 끝까지 나가시고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번과 같은 이러한 문제도 처음 보는 문제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있냐? 이해 안 된다.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약한 30%, 40%만 이해가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기술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봅니다. 자, 8번. 록볼트로 사용하고자 길이 200cm, 지름 20mm 강봉에 2톤의 인장력을 작용시킨 결과, 그 길이가 0.6mm 늘어났다. 이 강봉의 탄성 계수 1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전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그마의 꼴은 E의 입실론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더 전통적으로는 A분의 P로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변형률인데, 변형률은 원래의 길이에다가 델타 L, 뭐, 변환 길이만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되겠고, A라고 하는 것은 뭐, 지름이 주어질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 4분의 파이 D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모라면, 뭐, 사각형이라면 가로 곱하기 세로, 뭐, 이런 식으로 A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보통은 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L이라고 하는 그 length,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길이는 20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200cm다. 이렇게 되어 있고, 늘어난 길이는 얼마냐 하면은 0.6mm 늘어났다. 그럼 이것을 cm로 고치게 되면 0.66cm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풀이를 하시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E가 나오게 된다. 자, 다음에 9번. 니트로글리세린을 밀폐 상태에서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생성된 가스는 다음과 같다. C3H5, NO3가 3개다. 하는 것이 니트로글리세린이지, 그죠? 자, 지금 여기서는 다 풀어놨네요. C3H5, N3개, O9 이렇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NO3가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3CO2 더하기 2.5H2O. 자, CO2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야기를 하고요. H2O라고 하는 것은 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연소 반응식이기 때문에 수증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증기. 2.5몰만큼의 수증기가 발생했다. 1.5 질소. 그 다음에 0.25 산소가 발생했다. 위식에서 니트로글리세린 1kg당 가스 비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1g당 가스 비용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었죠? VO는 분자량 m분의 22.4 곱하기 생성 몰수다. 이 공식이니까 박스 치셔야 되겠고, 자, 1kg당 가스 비용은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겠죠. 1g당 가스 비용의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에다가 1000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1000g이 1k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VO는 N분의 22.4 곱하기 생성 몰수 곱하기, 그래서 1000이 되었던 거고요. 227이라고 되어 있는데, 227이 이제 분자량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CHNO가 있으면은 각각 C는 12, H는 1, N은 14, O는 16이죠. 그죠? 근데 C가 3개고, H가 뭐 3개고, N이 약간 3개고, O가 9개가 되니까, 3 곱하기 12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4 더하기 9 곱하기 16 해서 다 더하면 227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분자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의 224 곱하기 생성 몰수. 생성 몰수는 화살표 우측에 있는 몰수를 이야기합니다. 화살표 우측에 보시게 되면 3CO2의 3.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2.5H2O의 2.5. 그 다음에 1.5N2의 1.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25에 0.25, 요 개수를 다 더하게 되면은 생성 몰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7.25몰이다라는 것이고, 곱하기 1000이 되어서 715.418리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일 이것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내지,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되고, 715.42리터라고 나타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균질 암석의 경우 길이 1m, 나머지 두 변의 길이 50cm의 암주가, 추갑은 세로, 추갑이다. 그죠? 세로로 1250톤, 측압, 옆에서 작용하는 힘이 2000톤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암주의 길이 변화는 얼마인가? 단 포화성비 뉴는 0.4이고, 역률은 1 곱하기 10의 6승 kg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지금은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림이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추가압이 있고 측압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면을 X면, 이면을 Y면, 이면을 Z면이라고 할 때 Z면으로의 힘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Z로의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 적어줍니다. 여러분들 하나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하나 1차 때 우리가 봤던 것이 Y X방향의 총 변형률은 Y X방향의 총 변형률은 2분의 1에 시그마 X-M분의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 이런 식으로 된 거 기억나시죠? x 방향으로 총 변형률, 그죠? 그럼 y 방향으로 총 변형률은 2분의 1의 시그마 y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z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z 방향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시그마 z가 없죠. 자, 이렇게 빼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암저의 길이 변화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실론 X 방향으로 총 변형률. 변형률이죠.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L분의 델타 L이었다. 그죠? 마찬가지. X 방향 같은 경우는 LX분의 델타 LX죠. X 방향의 길이가 원래 있었는데, 그럼 X 방향으로의 그 길이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그래서 이거와 이 공식을 예, 이제 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암저의 길이 변화 델타 LX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델타 LX뿐만 아니고 델타 LY, 델타 LG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또 하나 적어둡니다. 풀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이 그 내용은 여러분들 어디에든, 그러니까 암성역학 어디에든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압축이 압축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고 답이 플러스로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감소입니다. 감소. 자, 적어 놓습니다. 이거는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강의, 오로지 강의 시간만에 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압축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고 플러스로 집어넣어서 답이 플러스로 나왔다면은, 자, 이것은 감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나왔다. 뭡니까?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인장을 플러스로 보고, 인장을 플러스 보고 플러스가 나왔다면, 자, 이것은 증가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답이 나왔다면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소 반드시 적어 놓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는 지금 자, 이거 압축이죠, 그죠? 압축, 압축을 우리가 보고 답이 지금 델타 LX 첫째 줄에 구했는 게 0.01이 나왔어요. 그죠? 압축인데, 압축인데, 이 압축에서 지금 첫 번째 답이 플러스 0.01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개념이죠. 감소죠. 자, 압축을 우리가 플러스 보고 집어넣어서 델타 LY를 구했는데 역시 플러스 0.034가 나왔습니다. 감소입니다. 마지막 델타 LZ에서는 마이너스 0.018이 나왔죠. 마이너스가 나왔죠. 자, 증가라고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증가입니다. 자, 다음에 11번. 도로 사면에 423톤의 암계가 그림과 같은 상태로 놓여져 있다. 박스 칩니다. 장기 호우시. 장기 호우시 박스 치시고요. 인장균열층의 수압과 미끄러진 면 위의 수압이 작용할 때 평면 미끄러짐을 일으키는 사면 안전률은 얼마인가? 단 내부 마찰각 파이는 30도이고 점착력 C는 0.2톤 퍼 메다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은 FS 공식을 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적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FS 공식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식을 아셔야 되죠. 그죠? 기본적인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FS는 W sin 알파분의, 그죠? CA 더하기 W cosine 알파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것이다. 사면 안전율이라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평면 사면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V가 작용하고 있느냐? V 지금 그림에서 V가 있다, 그죠? V라고 하는 것은 인장균열층의 수압이죠, 그죠? 인장균열층의 수압입니다. 플러스 V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V 사인 알파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것이 또 작용되고 있는데, U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진 면 위의 수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마이너스, 여기 분자에만 작용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라고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다.
T는 뭐 작용이 되고 있지 않다, 그죠? T는. T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록볼트,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데, 자,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자, A는 어떻게 풀지요? H-Z 곱하기, 자, 그 다음에 B 곱하기 코세크 알파. 이렇게 이제 풀잖아요, 그죠? 지금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에 H라고 되어 있습니다. H라고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Z라고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U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감마 W, GWA입니다. 2분의 1 감마 W, GWA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다시 2분의 1 감마 W, GWZ 곱B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 공식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자, Z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장 균열의 높이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인장 균열이 되는데, 자, 이 인장 균열의 높이가 바로 Z라고 하는 것입니다. Z다.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가득 찼다. 미끄러진 면 위에 물이 가득 차면은 당연하게, 자, 양압, U가 작용하겠고, 여기에 지금, 예, 인장 균열층 중에서도 물이 이제 차 들어갈 수 있는데, 다, 꽈득 안 차 들어가고, 중간 정도 이렇게 차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예를 들어서, 한 1.5m 차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 1.5m가 바로 ZW가 되는 겁니다. 인장 균열의 높이는 Z, 인장 균열 중에 차 들어가 있는 물의 높이는 ZW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장기 호우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비가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꽈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가득 찼다. 그럼 Z 이꼬르 ZW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장기 호우시라는 말을 박스치라고 제가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 문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다. 그래서 공식 암기하시면은요.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12번 문제죠. 12번 문제는 입실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입실론, 입실론, 여기서 입실론이라고 돼, 입실론1이라고 하겠습니다. 첨자 하나를 붙이시고, 아래 첨자를. 자, 입실론1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변형률 입실론, 뭡니까? 이게, 그, 주변형률, 총변형률이죠. 그죠? 입실론 볼륨은, 네? 최적 변형률은, 0.888이면 주 응력 시그마 1은 얼마가 되느냐. 단 탄성률은 E는 나와 있고 파성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를 보셔야 될까요? 자, 뭘 구하라는 얘기죠. 시그마 1을 구하라 이야기다. 그죠? 자, 시그마 1을 구하는데 자, 풀이 한번 보셔요. 풀이 보시면은 우리가 시그마 1은 2G 갈로 열고 시그마 입실론 1 더하기 n-2분의 입실론 볼륨. 이 공식 기억나시죠? 사실은 1차 때 배웠습니다. 만일 시그마 2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시그마 2는 2G 갈로 열고 입실론 2, 그죠? 입실론 2 더하기 n-2분의 입실론 볼륨.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식이 뭐냐면 E는 2G 1 플러스 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서로 상관관계 조건식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G는 어떻게 구하느냐? G는, 당연하게 G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되니까 2분의 E가 될 것이며 1 마이너스 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G가 있으니까 밑으로 꺼지고 밑으로 꺼져야 되겠다. 그죠? 자, 2배의 1 플러스 뉴의 뭐 E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뉴 대신 n분의 1을 집어넣어서 포화성 수를 넣어서 정리를 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13번입니다. 지상 1급 화학류 저장수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규다. 그죠? 법규고요. 자, 조건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흙둑은 법령에 의해 완벽하게 쌓은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보안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누구의 공식을 사용을 하냐 하면은 룬덴베르그의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룬덴베르그의 공식 크게 어렵진 않죠. D는 이렇게 되겠고요. D는 K, 상수 K, 3승은 루트 W 이렇게 되겠고, 자, 이 K 값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1종, 2종, 3종, 4종 보안 물건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겠고, 자, 일반적으로는 16, 14, 8, 5가 들어가는데,
법령에 따라서 흙둑을 지붕 높이 4분의 5 이상 쌓았을 경우에는 16은 똑같고요. 15, 15야 밝은 달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15, 4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것은 예, 화약류의 저장량이죠. 킬로그램 단위로 들어가고 D는 거리니까 디스턴스니까 메다로 들어갈 겁니다. 자, 흙둥은 법령에 따라서 안전하게 쌓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수는 이쪽 개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갑은 허가권자 및 설치허가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나답은 다 보시도록 하시고, 답은 보안물권과의 거리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공원과 교외가 인접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뭐 공원은 2종이죠. 그죠? 공원은 2종. 교외는 1종 보안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1종과 2종이 같이 나왔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보안물건이냐면은 1종이 더 중요한 보안물건이기 때문에 1종에 준해서 보안거리를 정하게 됩니다. 1종은 뭐 전부 다 16이니까, 그죠? 16. 원래는 지금 흙두고 쌓았기 때문에 요 관란에 있는 16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성 루트 W에서 W는 지금, 얼마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폭약이 지금 30톤이기 때문에 3만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497m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2번, 3번, 4번 마찬가지로 만약 1종과 3종이 같이 나온다면 1종이 우선, 2종과 3종이 나오면 2종이 우선, 3종, 3종 물건이 나오면 3종이 우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96년도 우리가 지금 10월 27일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화약류 관리 산업 기사 96년도 10월 27일 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1번 이자 유민이 직교하는 암석의 재발 발파에서 공경 D입구로 30mm, 장애 길이 M입구로 11mm, CA입구로 0.14로 하여 다이너마이트 비중이 나왔습니다. 사용하여 발파할 때 채석 최적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죠? 그럼 채석 최적을 구하는데 1자여면부터 6자여면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자여면부터 6자여면까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일반식과 그다음에 다우에 의한 식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채석 최적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1자여면, 2자여면, 3자여면, 4자여면, 5자여면, 6자여면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우에 의한 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1자여면 3분의 파이 W 3승으로 구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2자여면 같은 경우에는 W 제곱 D로 구할 수 있었죠. 3자여면 없고 4자여면 없고 5자여면 없습니다. 일반식은요. 6자여면에 가게 되면은 파이 W 3승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그죠?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과 3분의 2 W 3승, 그 다음에 1과 3분의 1이죠. 1과 3분의 1 W 3승, 1과 3분의 2 W 3승, 그 다음에 2와 3분의 1 W 3승, 그 다음에 3, 4, 8 W 3승. 자, 이렇게 되었죠. 그죠? 3, 4, 8. 1과 3분의 1 W 3승, 1과 3분의 2 W 3승, 2와 3분의 1 W 3승. 뭐 이렇게 해서 다우의 공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지금 채석 최적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자여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식 다우의 공식을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W 제곱 D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W는 C의 S분의 A로 구하고 D는 W 플러스 2분의 M으로 구했다. 그죠?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어떤 발파에서 구한 지반 진동식이 다음과 같다. V가 나와 있고 이때 장액량은 250, 거리 100m 있다면 최대 진동 속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최대 진동 속도 V는 45.3 갈렙을 루트 W분의 R 마이너스 1.6 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공식을 그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W는 양이고요. 250kg. R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100m. 그대로 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크레이터 테스트에서 발파 결과 N 이꼬르 1.3이 되었다고 하면 이 시험에서 적정량의 N 이꼬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얼마 정도 폭약이 증감되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드 지수. 크레이터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드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실시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죠? 폭약을 집어넣고 발파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W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드 반지름 R이다. 그럼 N이라고 하는 것이 N이라고 하는 것은 W분의 누드 반지름 R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과장량이냐 약장량이냐 1보다 크냐 1보다 작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과장량 약장량 그 다음에 표준장량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N이라고 하는 것은 덤브럼의 수증항을 사용했죠. 그죠? 루트 1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0.41 전체의 삼승.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4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발파를 실시하였다. 이때의 장액량은 얼마가 되는가? FN 값은 덤브럼의 식을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L 이꼴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L은 자, L의 공식이 굉장히 많죠. 장액량 공식이 굉장히 많은데 4분의 파이 D 제곱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L 이꼴은 CW 삼승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L은 우리가 덤브럼의 식 FN이 들어가는 공식이죠. 그죠? FN CW 삼승 이 공식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C라고 하는 것은 발파 계수인데 이 발파 계수는 GED 세 개의 상비적인 함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암석 위력 계수, 폭약 위력 계수, 그 다음에 전색 계수,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FN은 말 그대로 루트 1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0.41 전체의 3승입니다. 자, 5번. 동일 조건 하에 단일 발파, 집중 발파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값을 얻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표를 보고 푸는 겁니다. 첫째 종류는 단일 발파, 둘째 종류는 집중 발파라고 되어 있고요. 단일 발파는 한 공당 발파하는 것을 뜻하고 집중 발파는 여러 공을 한꺼번에 발파하는 발파를 집중 발파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단일 발파, 집중 발파 시 절약된 폭약 소비량을 비율로 나타내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할 때 장약량의 즉 폭약 소비량의 비율을 나타내어야 되기 때문에 표에서 우선적으로 눈이 가는 데이터는 뭐냐면 장약량이라는 것이죠. 장약량을 보니까 385.84g 집중 발파는 771.68g이니까 집중 발파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단일 발파는 한 공당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이고 집중 발파는 여러 공을 합쳐서 그만큼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771만큼만. 그래서 이 장약량이라는 데이터를 보고 답을 내려고 했다가는 틀리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키는 뭐냐면 핵심은 장약 개수를 보고 비교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놓으시고 자, 지금 뭐 프리어 같이 하셔도 되고요. 프리어 같이 하지 않으시려면 단일 발파에 비해서 자, 단일 발파가 0.12만큼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 집중 발파는 0.12-0.08, 그죠? 0.04 정도만큼이 적게 들어가죠, 그죠? 0.12 빼기 0.08 만큼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냐, 100% 곱하면 됩니다. 이것이 별해입니다, 별해. 단일 발파에 비해서 집중 발파는 요만큼밖에 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 몇 퍼센트가 이제 사용이 되냐면 그것의 33.3%만큼만 이제, 뭡니까? 33.3%가 절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6번. 표준 발파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실시하였다. 암석 개수가 0.021일 경우 최소 저항선은 얼마가 되겠는가? 단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처럼 문제에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거기에 반드시 따르셔가지고 답을 내셔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다가는 틀립니다. 자, 암종도 있고 사용폭약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 방식 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처음 들을 때는 뭐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 다 강의를 한번 첫 강부터 끝강까지 다 듣고 나서 다시 보실 때는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W가 있는 경우와 W가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W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W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D는 W 플러스 2분의 M이라는 이 공식에 의해서 푸시면 될 거고 W가 없는 경우에는 비례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이제 비례식인데 비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공을 이렇게 하고 천공을 한 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천공을 한 데다 폭약을 집어넣겠죠. 폭약은 당연하게 디카플링 지수 효과에 의해서 더 작은, 직경이 더 작은 폭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이것에 공경의 면적을 A라고 하면은 폭약의 면적을 우리가 A1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의 깊이, 천공장을 전체적으로 D라고 한다면 장약장은 우리가 M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M. 그럼 이것이 비례하느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자, 이 공심이 깊어지면은 당연하게 장약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얘가 더 넓어지면은 얘도 폭약을, 더 넓은 폭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A 대 A와는 D 대 M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자, 우리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조건 자체가 이것을 쓸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쓸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최소 저항선을 구하는데, M이라고 하는 것이 N, D의 N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배다 하는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걸로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A 대 A1은 D 대 M이다 해서, M이라고 해서 D의 N배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비례식으로 풀면 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N을 구하게 되면은 W는 예, EC의 N 플러스 1분의 ND에 의해서 우리가 N을 집어넣고 문제 풀이를 해서 답을 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그렇게 뭐 진행을 많이 하지는 못하겠고, 우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갑니다. 뭐 다음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진도로 우리가 쭉 이렇게 나갈 것이며, 뭐 하시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첫 강의 듣고 질문하지 마세요. 물론 하셔도 됩니다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도를 한번 쭉 나가시라는 얘기죠. 지금 1강이잖아요. 2강, 3강, 4강, 5강, 6강, 끝강까지 들으세요. 듣고 그렇게 하면 한 30%, 40%밖에 이해 안 됩니다. 또다시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듣고 세 번째 볼때 그때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럼 자꾸 대화가 되는데 1강 때부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답변을 하려고 보면, 만약 본다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 성격이 급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지금 시키는 대로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